본인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 괜찮다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너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겠지만 걔도 미국 갔다 오면 걔도 유럽 갔다 오면 너랑 큰 차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연구자마다 자기가 그 주로 연구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어떤 천체가 있으면 그걸 좋아한다고 말을 할 텐데요. 저는 이론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라 천문학의 아주 궁극적인 질문들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어떤 특정 대상이나 어떤 연구 분야를 더 좋아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든지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너무 즐겨해서요. 그래서 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론적인 논문들은 가능하면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주를 관심 있어 하고 천문학을 하는 이유는 저는 원래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학교에서 처음 배웠는데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 퍼즐 맞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 분야를 찾았는데요.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천문학이 된 거죠. 그래서 천문학을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학위를 마치고 박사 후 연구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서해안에 카나리 군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유럽의 북천문대가 있는 곳인데, 카나리 군도라고 해서 몇 개의 섬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학회 때문에 갔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한테 너무나 그 인상 깊었던 이유가요. 완전히 천국이에요. 제가 그런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유럽에서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휴가 오는 그런 곳이 카나리 군도인데요. 환경이 좋다라는 거를 단순히 지나서 카나리 군도에 가면 원주민이 없어요. 그리고 섬에 원래의 그 동물들이 없대요. 사람들이 딴 데서 갖고 와서 그 키우는 동물들은 있어도 비가 안 와요. 그런데도 나무가 잘 자라요. 그게 이제 그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그 사하라 사막까지 가는 물기를 머금은 구름이 습기를 가서 갖다 주는 거죠. 자연의 환경이 정말 천혜의 환경이라 너무 좋은데 거기에 고유의 그 원래 살던 사람도 아무도 지금 안 남아 있고 동물도 없고 다 밖에서 들어온 동물과 사는 거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유럽이 발전을 하면서 거기를 제일 먼저 발견을 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다 없어졌고 그 이후에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 하지만 너무 슬픈 곳. 그래서 원래 그 주인들은 없는 곳.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천문학적으로는 최고의 관측 장소. 하여튼 여러 면에서 저는 인상 깊었고 그 카나리 군도에서 보던 석양 다시 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좋고. 과테말라 안티구아라는 커피가 있어요. 과테말라에서도 여러 가지 커피가 나오는데 안티구아 커피가 가격 대비 성능이 제가 먹어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커피인데 안타깝게도 그 한국에 이제 원두를 수입하시는 분들, 그 수입해서 이제 볶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안티구아를 최근에 갖다가 볶아주신 분들을 제가 발견을 잘 못해서 만약에 이제 정말 정말 그 비싼 커피만 말씀하신다면 일단 파나마 게이샤가 엄청 비싸고 엄청 맛있는. 그다음에 그 파푸아뉴기니 블루마운틴. 보통 블루마운틴 붙은 커피들이 다 좋지만 파푸아뉴기니 블루마운틴을 먹으면서 이거는 커피야, 차야, 와인이야 뭐 이랬던 기억이 나서 그런 커피들이 제가 먹어본 중에 기억이 남고요. 유명한 뭐 루아 커피 이런 거제 입에는 향은 강한데 즐기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비싸서 저는 싸고 약 많은 거 먹습니다. 어느 커피숍 가냐고 물어보시지만 저는 어느 커피숍 안 가고요. 무조건 제일 싼거 하지만 볶은 지 최근 것.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가장 싼 거. 근데 그싼게 볶은 지 3일 이내 거면 사서 3일부터 일주일 내에 다 먹습니다. 일주일만 넘어가도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커피도 이 취향이라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분들은 꽃향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구수한 걸 좋아하시고 다 달라서요. 저는 브랜드니 이런 건 전혀 저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우연히 한 모금 마셨는데 좋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똑같은 걸 다음에 또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다른 맛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생전 태어나서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게 유학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유학 가기 직전까지 계속 집에서 아빠 엄마 해주시는 밥 먹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그 기숙사에 밥이 일주일에 12끼 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 그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다가 유학을 가서 하루아침에 아침을 굶게 된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굶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야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침 한 끼 안 먹는 거야, 뭐. 그런데 문제는 첫 추수감사절 시즌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기숙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없다는 거죠. 그냥 굶었죠. 그때 제가 평생 처음 아는 게 뭐냐면 배 고픈 게 아픈 거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거지 그게 고통스럽다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굶었고 며칠을 굶다 보니까 그렇게 아픈 거구나.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아팠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핫도그 한 모금을 깨무는 순간 배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아팠던 거구나를 생전 처음 그때 알았고요. 경제인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요. 왜냐면 이것도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유학을 뭐 유럽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호주로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예를 들면 미국 국민의 평균 IQ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IQ보다 낮을 거예요. 상상하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못 배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들이 대학교를 다니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대학원을 가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탑 몇 퍼센트만 대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인구가 적어도 몇 억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5천만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5천만에 뭐 0.1%가 대학원을 간다고 치면 몇 억에 0.1%가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에서 나랑 같이 공부하고 경쟁하고 도와줄 친구들이 평균 IQ가 저보다 훨씬 높아요. 의지력도 우리보다 낮지 않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영어를 네이티브로 해요.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되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유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다가 교수님이 논문 10편 읽어와 걔들은 10분이면 읽는 걸 나는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모자란 거고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몸이 상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예를 들면 지금 수업 듣고 뭐 지금 연구하는데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괜찮다.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너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겠지만 걔도 미국 갔다 놓으면, 걔도 유럽 갔다 놓으면 너랑 큰 차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가타카라는 영화가 미국 영화가 있어요. 반드시 우주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 그거를 되게 좋게 봐서요. 코믹한 그 소설로는 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히치하이커스 가이드 투 더 갤럭시라는 공상과학 그 영화도 있는데 영화는 재미없고요. 그 소설이 시리즈로 한 6-7권 되는데요. 처음 3권은 정말 압권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웃기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꼭 제 친구들이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무 바보같이 그런 걸 좋아하냐, 하도 욕먹었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데 텔레비에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가을에 피는 꽃 이름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 우주의 조화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맞습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조화로워요. 근데 저는 궁극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사람의 자세에서 혹시 그게 조화롭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조화로워야 된다 혹은 조화로울 거다라고 하는 선입관조차도 진실을 찾아 나가는 자의 자세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어쩌면 세뇌를 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거부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보다는 저한테는 조금 더 일상적으로 쓰이는 아마 제가 이런 천문학을 해서 그럴 겁니다. 관직 천문학자들은 아마 코스모스라고 할 겁니다. 항성 천체 물리학이라고 불리우는 별에 대한 연구인데 이론적으로 하는 연구 분야 전체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그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짧은 시간에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좀 어색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이 강의에서 이론적인
방성천체물리학 전 분야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엮어봤습니다.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런 거 하고 밥 먹고 사는구나를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지구상의 생명체와 연관되어 있는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아주 멋지게 폭발하는 큰 별, 큰 질량의 슈퍼노바도 아니고 아주 특정한 질량의 별만이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는 유기물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운이 좋고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다 얘기를 별 얘기, 별로부터 별의 이론적인 연구 얘기 그리고 끝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